종로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제2기 종로 건축교양학교 강좌를 실시합니다. 조계사에서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정책 포럼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경로의 달을 맞아 신노인문화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환경미화원 등 200여 명의 종로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2016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11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는 쓰레기는 줄이고 아름다움은 늘리고라는 주제로 종로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위한 2016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일부 폐기물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쓰레기 감량과 깨끗한 도시 환경 유지를 위해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쓰레기 감량법에 대한 3인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건축 상식과 주택 건축에 필요한 방법을 다룬 종로 건축교양학교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제2기 종로 건축교양학교 종로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강좌가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 상명대학교 동숭캠퍼스에서 열리는 종로 건축교양학교는 건축에 필요한 용어 해설부터 건축문화 지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공화국에서 내 집 짓기, 행복한 집 짓기를 위한 건축주의 역할 등 종로의 역사와 문화,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건축은 좋은 건축주한테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건축주가 공부를 한 좋은 건축주가 또 좋은 건축가를 선택하고 좋은 건축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명품 도시 종로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 창립 4주년을 맞이해 종로구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연계하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12일 조계사 대웅전 마당에서 제7회 종로구 조계사 일자리 나눔터 채용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취업정보 나눔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채용박람회는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안내, 취업교육, 직업훈련 안내와 함께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 인화해주는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주민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2017년 하반기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포럼은 아동 관련 전문가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 서울시립대 김주일 교수를 포함 아동 관련 기관과 관심 있는 주민 200여 명이 함께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종로구는 총 인구 대비 18%가 아동인 만큼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앞서 종로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고 세대가 화합하는 2016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12일 오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예선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활발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어르신 간의 소통과 세대융합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선발은 사전 신청을 통해 총 44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은
24일 종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내가 노래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나와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어. 나이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젊은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뭐야 우리 목소리들도 고와요. 젊은 사람 목소리예요.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신노인문화 걷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경로의 달을 맞아 조계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제3회 신노인문화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의 어느 가을날 종로를 품다 세대공감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걷기 대회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조계사를 출발해 광화문, 미국대사관, 교보문고, 종각역을 거쳐 조계사로 돌아오는 코스를 거쳤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우리말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틀리기 쉬운 우리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 걸리기 쉽상이다. 이 예문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보이시나요? 네, 바로 쉽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그렇게 되기 쉽다는 뜻에는 시옷에 이를 쓰는 십상이다가 맞습니다. 십상은 한자어로 열의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음을 의미하는 십상팔구의 준말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쉽다의 형태에 익숙해져 쉽상이다로 잘못 유추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얼마 전 한글 창제 570도를 맞았는데요. 매일 읽고 쓰는 우리나라 글자 한글을 바르고 정직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말 바로 알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에서는 2016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3D 프린팅 산업 콘텐츠 창업창직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D 프린팅 산업 전망과 기초이론, 콘텐츠 생성 운영, 기기 활용에 이르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이오니 3D 프린팅 분야로의 진출이나 전문가 창업 창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무계원에서는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국악 스토리 공연 가무별감 박춘재의 황제를 위한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전화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